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크포스트 인터뷰에서는 모아 플랫폼의 노재우 CMO님, 김성민 개발팀장님, 임준석 PM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러 가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앞서서 모아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O2O 플랫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O2O 플랫폼, O2O라고 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뭐 일반 고객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인터뷰에 앞서서 O2O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고요.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 분야로는 뭐 주문 앱 네. 중에서도 뭐 배달 앱 아니면 쇼핑 네. 아니면 부동산 중개, 콜택시 등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O2O 서비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블록체인으로 O2O 시장의 변화를 기획하고 계신데 현재 O2O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근본적으로 현재 O2O 플랫폼의 문제점은 중앙 집중화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결국 플랫폼 업체에게 중앙 집중화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이제 모든 공급자들은 그 플랫폼 업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네네. 정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 플랫폼 업체가 다 관리를 하다 보니 뭐 예를 들어 수기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도 결국 공급자들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그런 거죠.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모아 플랫폼은 이제 저희 블록체인을 이제 활용해서 P2P 거래 방식을 사용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가 따로 없다 보니 이제 중간에 있는 그런 중개 수수료 등 그런 것도 제로화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분산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통해서 플랫폼 업체가 결제와 정산에 대한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네네. 네.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서 택시 관련 업계에 있어서 조금 목소리가 좀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일환이 되는 소식인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모든 공급자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될 거라고 저희는 자신을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중개를 하는 모든 플랫폼 업체들은 메인 인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개 커미션이에요. 네네. 커미션과 광고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떤 P2P 거래 방식,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서비스 컨슈머가 만나면서 정말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중간에 중개업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네. 백서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모아 서비스는 음식 시장을 먼저 공략하시려고 기획 중이신데요. 이 시장의 O2O 서비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한 이로 인한 비용 손실 또한 막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모아 플랫폼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한 달 매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이제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네네. 제가 만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내는 이제 비용은 건당 이제 중개 수수료 한 12.5% 그리고 이제 외부 결제 수수료 한 3% 정도 돼서 한 15.5% 정도에 대한 이제 좀 광고비로서 이제 중개 업체한테 내는 비용인데요. 그게 이제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한 달 한 155만 원 정도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큰 비용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한 전체 마진율이 한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 치킨집 입장에서는 15%가 넘는 그 커미션 피가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큰 이제 그 중개 업체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생태계를 벗어나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모아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그런 중개 업자들을 뺄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해 드리는 거죠. 요즘 이제 요식 업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은 이제 배달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시장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상점의 입장에서 모아 서비스를 가입하더라도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가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적립금으로 음식을 제공해줄 인센티브가 크게 없는데 모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의 금전적인 가치 보존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으셨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적립금을 받더라도 사용처에 대해서 좀 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급하는 업체를
업체에게 체인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체인이 아니더라도 체인 브릿지를 제공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그 A라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환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뭐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제한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제게되는 금융 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네. 현재 몇 주 전이었죠? 테더에 좀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가 조금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그 테더와의 그런 문제 또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걱정은 소비자들께서 안 해도 괜찮, 상점 입장에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노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 다른 건데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체가 주도적으로 노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업체 관리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저희 자체 노드 가지고 뭐 이제 그쪽 뭐 스테이블 코인 그 A라는 은행 쪽에서 이제 발급한 거를 저희가 참여를 해서 뭐 수정하고 조작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러면 네. 상점의 입장에서 이제 반대로 넘어가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모아 플랫폼이 제공하는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가맹점한테 좀 장사하기 좋은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네. 결국 이제 고객 혜택이 필요하잖아요. 그 고객 혜택을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이제 리워드 시스템을 저희가 또 가맹점한테 제공을 해드려요.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일률적으로 그 중개업체들이 무조건 뭐 10% 무조건 20% 이런 중개 수수료를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가맹점 입장에서 좀 이게 주도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본인이 희망하는 적립률을 넣어서 세팅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게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한 10% 한 15%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뭐 인력이 딸린다 뭐 한 5% 3%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는 한 1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뭐 2만 원짜리 치킨을 시켜 먹었다 싶으면 한 2천 원어치에 이제 모아 코인을 적립을 받고 이것들이 이제 변동성 있는 이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또 모아 포인트도 저희가 또 이제 같이 아까 말씀하신 그 체인 브릿지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도 해드리고요. 그것들이 이제 저희 모든 전 세계 모아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가맹점 안에서도 다 통합 포인트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럼 치킨을 2만 원짜리 치킨 10마리 시켜 먹어서 2만 원 어치에 2만 포인트 코인을 모은다면은 그걸 이제 뭐 다른 옷가게라든지 뭐 짜장면이라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며 상점에게는 비용 절감을 가져다는 구조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은 모아 플랫폼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 부분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좀 궁금해가지고요. 저희도 돈을 벌어야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수익 모델은 이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안에서 이제 구동되는 이제 결제 모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결제, 그리고 비블록체인에 대한 결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결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결제 같은 경우는 합당한 어떤 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노드 구성이 돼서 트랜지션 피를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분할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뭐 2만 원 중에 만 원은 블록체인 결제를 하면 나머지 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카드 결제나 피즈 결제나 뭐 벤피 같은 것들도 똑같이 뭐 기존의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하고 있던 수익 구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플랫폼이 좀 이제 구축이 되고 좀 이제 확장이 되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저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래 하고 있었던 그 딜리버리 서비스에 대한 사업들을 더욱 이제 견고히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가맹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뭐 마케팅 사업들 또는 뭐 식자재 공급 사업들, 뭐 CCTV 사업들, 뭐 포스 사업들 여러 가지 많으니까 사실상 수익 모델은 저희가 크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이제 사전에는 이제 준비가 안 되었던 질문이었는데요. 좀 기술적인 질문이거든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저장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 현물 가치를 결제를 할 때 결제를 취소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환불이라든지.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제를 취소하거나 뭐 환불 받고 싶다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술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결국에는 환불이라는 것은 그 받은 당사자가 구입한 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행위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트랜지션을 풀자고 한다면 다시 트랜지션을 발생시켜서 그 고객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시간 타임의 제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거래를 할 때
거래 당사자와 받는 당사자가 사인 두 개가 들어갔을 경우에 거래를 승인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 내에 승인되거나 승인되지 않으면 뭐 자동으로 승인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이런 규칙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저희는 저희 자체 블록체인에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네. 다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이런 기능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여서 이제 양가 거래에서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시간 제한 두는 방법을 딜레이. 예, 딜레이를 줘서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모아는 사용자 및 가맹점 중심으로 이제 확장되는 플랫폼인데요. 사용자 가맹점 유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어떤 마케팅 전략을 취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들의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뭔가 자금적으로나 뭔가 있을 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SNS나 온라인, 오프라인, 뭐 광고, TV 광고 등. 근데 사실적으로 승부는 어떻게 보면 결국 프로바이더, 공급자들의 모집들이에요. 네네. 그 부분들은 이제 사실 대기업들도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하여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근데 저희는 반대로 지금 현재 7년 동안 이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네네. 이미 전국에 가장 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만 5천 개 이상의 가맹점을 저희랑 계약을 하고 있고요. 1만 3천 명 이상의 라이더들도 저희랑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이미 저희는 마케팅 전략 앞에서 큰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다고 저희는 좀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시청자분들이나 관객분들이 아실 만한 업체라든지 가맹점, 음식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 시청자들이나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아시는 것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뭐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괜히 저희 입으로 국내 최대 인프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우문현답이었네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저는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이 실생활 도입에 있어서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플랫폼 출시 앱 일정이 조금 이제 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쯤 제가 모아 앱을 통해서 치킨도 배달시켜 먹고 짜장면도 배달시켜 먹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내년 상반기 때는 주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달 정도 저희 내부적으로 프라이빗 테스트를 할 것이고요. 12월 달에 가맹점이랑 연동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그 퍼블릭 검증을 받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서비스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여쭤봤는데 이제 토큰 릴리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아예 자체적으로 그냥 플랫폼 활성화를 시키실 예정이신가요? 세일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ICO 단계, 퍼블릭 단계는 이미 저희는 하진 않은 상태였고요. 네네네. 프라이빗에서 이미 마친 상태고 저희는 지금 이미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IDCM이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저희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플랫폼 정말로 메인넷 정말 서비스 활성화에 가장 크게 지금 회사 전체가 다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많은 업체들이 많은 ICO를 하시면서 로드맵을 내놓는데 사실적으로 그 로드맵대로 지키는 회사도 많지만 사실 못 지키는 회사도 많거든요. 네네. 저희 같은 회사의 경우는 이미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는 진짜 실생활에서 정말로 현실이 되고 이게 정말로 작용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아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네네. 저희는 그거를 이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저희가 상용화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은 플랫폼 구축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요. 네네. 상용화 단계 이전에 있어서 혹시 다가오는 이벤트나 좀 시청자분들, 관객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면 다가오는 이벤트라든지 소식이 있을까요? 물론 오늘 같은 이런 큰 이제 토큰 뉴스에서 네. 주최하고 토큰 포스트에서 해주시는 이런 이벤트도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다음 달에 또 저희가 블록 배틀을 참가를 했었는데, 네네네. 네 그쪽에서 저희가 또 이제 11월 16일 날 네. 용산의 이제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 또 컨퍼런스를 열어요. 네네네. 거기서 또 이제 참가팀 이제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제 팀들을 저 메인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부터는 좀 이벤트는 꾸준히 이제 나갈 건데
좀 큰 게 저희한테는 아까 말씀 그 팀장이 말씀드렸던 거는 12월에 저희 안에 프라이빗 테스트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되고 나서 1월부터 상반기까지 메인넷 그리고 동시적으로 저희가 O2O 어플리케이션을 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네네. 그것도 이제 같이 서비스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네, 저도 내년에 이제 모아 플랫폼이 나온다면 꼭 언제 한번 음식을 시켜 먹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모아 플랫폼의 노재우 CMO님, 김성민 개발팀장님, 임준석 PM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